안녕하세요.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찰리향 정재민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수채화를 이용해서 그 소품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이거 너무 또 크고 많이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. 이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여기에 뭐가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싫다고 하시면은 이거 같이 넣어주시고 조각은 크다. 이 부분은 좀 최대한 끝까지 잡으시고 이렇게 고일 수 있어요. 물이 이런 물이 고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굉장히 천천히 글씨를 써주셔야 돼요. 지금까지 악필도 괜찮아 캘리그라피의 찰리향 정재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